제가 맡은 역할은 미정역이라는 제가 맡은 역할은 미정역이라는 인물이고요. 엘리트 출신의 북한 군 대위 역할이고요. 원칙주의자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사려깊고 그리고 여러분 허당기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의 0.001% 하이클래스 재벌 탐정녀 윤세리 역을 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손예진인데요. 두 분은 협상이 이어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 작품에서 호흡은 어떨지 궁금하고 그렇지만 그때 촬영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이번 촬영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공간에서 서로 따로 연기하는 시간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진 씨랑 작품을 한 작품을 같이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때 가졌었고 그게 조금은 협상이랑 다르지 않는 조금 밝고 경쾌한 그리고 예진 씨의 매력이 또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만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련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저한테 지금 너무 좋은 상대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서 또 예진 씨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재밌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우가 또 같이 작품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 대본을 읽으면서 이 역할에 정말 100% 싱크를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미 씨한테요? 네. 미정역에서 미정역 역할을 진짜 현미 씨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말 다행히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고 영화에서는 사실 서로 부딪히는 신들이 없어서 호흡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같이 만나는 신도 많고 또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들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께 볼거리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잘 맞아간다라는 연기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출연을 결정하시기 전에 두 분이 두 번의 열애설이 있었고 또 부인도 하셔서 그 두 번을 부인한 사그시 이제 로맨스 호흡을 맞추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각각 좀 듣고 싶고요. 이종원 감독님은 두 분을 좀 캐스팅한 이유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열애설이 좀 어떤 고민되는 포인트는 아니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듯이 웃어 맡겼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랬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이 한번 작품을 했었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친분관계가 쌓여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고 싶었던 상대의 배우였었고 네, 이런 기회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흔쾌히 기분 좋게 네,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손예진 씨 혹시 들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미 씨가. 저도 같이 작업하면서 또 한 번 정말 좋은 로맨틱 코미디들 멜로를 같이 하고 싶었고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너무 좋은 대본에 같이 작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님.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팀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전이네요. 예. 미정역에 100% 우리 현빈 씨가 생각이 났다.
보여주셨는데 본인 윤석이랑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굉장히 엉뚱하고 발랄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가 했던 역할들이 조금 더 어둡거나 그 멜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세리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유쾌해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도 그 모습이 얄밉지만 나는 되게 긍정적인 바람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도 촬영을 계속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점점 윤세리화 되어서 70% 80%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기하는 우리 현미 씨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100%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우리 현미 씨도 본인과 리정혁의 승부요? 저는 60%. 생각보다 우리 현미 씨 100%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는 것 같죠. 60%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정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 중에 하나가 많이 표현 안 하고 그리고 말수가 또 그렇게 많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세리와 손예진은요? 거의 100% 도달했어요. 정말 도달을 했대요. 네. 예진 씨도 아까 말씀했지만 예진 씨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는 배우예요.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이 이번 드라마에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도 모르는 세리가 막 나오고 있군요. 예, 기대됩니다. 한창 정말 저희 너무 추운 날씨에 열일을 불면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미 씨. 네, 저희 드라마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설렘과 따뜻함을 이야기하는데 올 겨울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설렘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